드라마 얘기로 돌아가면 기광이는 본인 역할 그걸 이제 처음 왔을 때 아, 나 좀 칠 수 있겠다. 근데 기광이도 예전에도 연기 많이 했었거든. 그냥 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라인업이 좋았어. 왜냐면 뭐 민혁 누나 있었고 인우도 있고 그리고 이경희 형 그리고 하윤 누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나는 수민이랑 사귀지 않았어. 동창회, 동창회라고 하자. 기광이가 사귄 적 없어. 딱 잡았어. 오랜만이다, 강지호이. 이거 봐줬네. 너무 고맙다. 아우, 다 부끄러워. 다 이 형은 그런 내용 엄청 좋아해. 내 남편과 결혼해줘. 내 와이프와 이혼해줘. 이런 내용 최고 좋아해. 근데 실제로 결혼해주지 않았나? 뭐이 ᄉ 야 정확하게 물어봐. 정확하게 물어봐. 정확하게 물어보라고. 아니, 실제로 해줬잖아. 결혼. 알아서 한 거지. 해준 거 아니잖아. 알아서 한 거네. 알아서 한 거잖아. 알아서 한 거. 어? 나도 알아서 할 거고. 아, 네가 부탁한 거 아니잖아. 짜증. 상민이가 부탁한 거 아니래. 그래도 상민이가 기회를 줬으니까. 아니, 저희가 서로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. 네가 좀 필박질 줬을 거 아니야, 어쨌든. 그건 정확히 둘이 만나서 얘기해봐야 나와. 아무튼 그래서 뭐 아, 나만 진짜 연기 열심히 잘 하면은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. 아 근데 진짜 아,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광이가 근데 사투리 때문에 더 엄청 이슈가 됐잖아. 내는 네 좋아했다고. 맞아, 맞아. 사투리 연기가 어렵지 않아?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웠어. 원래 고향이 어디지? 난 전라도야. 전라도인데 또 경상도. 경상도 사투리를 하니까 진짜로 이거를 연기 선생님이랑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다 녹음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촬영하기 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열심히 연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정 표현도 어려. 그러니까 그거잖아. 내는 네 좋아했다고 하게 그럴 때 하던 거. 그게 나는 예능 짤인 줄 알았어. 뭐 물론 드라마 끝났지만 우리 네이티브 두 분이 있잖아. 어 맞아. 있지. 있지. 완벽한. 그러니까 좀 알려줬으면 좀 좋겠어. 보여줘. 마상 빵집 누나 보여줘. 어 나 줘. 가라 그래 가라. 네가 그런 말 알아들어. 내가 네 억수로 좋아했다고. 와. 와 나타났는데. 와 나타났는데. 내 마음도 모르는 바보. 강호동 씨 나는 네밖에 모르는 바보. 너는 쌍바보. 내 네 좋아했다고.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. 어? 빠져나와. 예. 진짜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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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가 몰라서 그런데 이거는 본인 진짜 마음이 옛날에 마산에서 좋아하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안 왔어. 그거는 이제 그 영철이는 정말 짝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. 진짜 찐 연기 한번 좀 봐봐봐. 하윤아. 네. 네. 좋아했다고. 어쩌라고. 야, 이게 대사야? 이게 대사야? 본능이었어. 대사 이래봐. 왜 우리 영철이한테? 이게 진영이야, 진영이야. 본능 대사 아니잖아. 본능. 진짜 된 얘기잖아 이게. 본능. 나 영철이가 이런 식의 많이 들어봤어. 네 좋아한다. 나 네 역수 좋아했다고 네 와 나타났는데. 당치라. 아 이게 대사가. 그러면 원래 대사가 있는데 전라도 기가 그러면 전라도는 어떻게 표현할까? 너는 원래 전라도. 나는 전라도인데 나는 그 너요. 그냥 이렇게 들리는 둥 마는 둥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딱 하지. 강원도는요? 난 네 좋아했어. 아, 우리 뭔가 좀 수줍어해. 맞아, 맞아. 아, 동막골 그것처럼. 서울은 가지, 서울 장훈이, 장훈이. 서울이. 막 좋아했거든요. 제가요, 하윤 씨를 좀 좋아했거든요. 오, X세대, 오렌지. 이게 옛날 서울 버전이래요. 그 느낌 난다, 야. 충청도 없나, 충청도 우리? 아산 쪽. 고백할 때 어때? 아, 왜 그걸 모르고 그리오?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. 기억나서 그럼 뒤를 이렇게 올려. 거의 모른다. 아니 근데 명장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지. 너무 많지. 짤로도 많이 돌더라고. 하윤이가 이경이랑 보아랑 안 좋은 그런 현장을 목격한 목격했을 때 이 리액션을 한 게 있어.
아! 그 침대에서! 그때 그 짧고 굵게! 본인도 당한 거야. 어? 와, 씨. 잠깐만, 뒤에 입모양이. 누구든 진짜 어이가 없네. 와. 아니 와 씨가 대본이 아니면 정말 그 너의 느낌으로 와 씨. 느낌의 본능이었던 진짜? 거. 진짜. 거짓말이더라도 목격을 하면 진짜 막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 떨리게 되는 거 같아. 그 현장 분위기도 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잖아, 그지? 맞아. 진짜 열받아서 막 얼굴 부은 적도 있고 막 알러지가 난 적도 있어. 완전 다른 사람 같아. 지금 다른 목소리로. 아니 왜냐면 뒷박을 받아. 저때 이 타이트샷 보면 막 손도 떨리고 맞아. 뭐 입술이랑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고. 아니 아까 들어올 때도 그랬어, 약간 얼굴 빨개지면. 얼굴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내가 드라마 덕후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드덕 이제 사랑의 배신감에서 오는 게 아니고 뺏은 애를 뺏긴 애. 맞아. 뺏은 애를 뺏겼잖아. 그거에 대한 화한 거야. 원래 그래. 첩이 첩꼴을 못 본다라는 거. 그게 줄여서 첩첩산중 아니야? 이걸 왜 굳이 첩이 첩 그게 첩첩산중. 다른 데는 저걸 받아서 저렇게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. 첩이 첩 그게 첩첩산중.